덩어리. 어. 너 먹는 거 좋아하지? 먹는 거라면 내가 자신 있지. 야, 네가 이 다섯 사발 이 물 한꺼번에 빵 먹으면은 내가 돈 만 원 줄게. 내가 돈 만 원 줄게. 만 원? 그래. 너 진짜야? 아, 정말이지. 다섯 그릇? 어. 자, 잠깐만 기다려 봐봐. 그래. 어디가 있는 거야? 야야야, 야 하자. 자신 있다.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할 수 있겠어? 어. 자, 하나, 둘, 셋. 자, 잠깐만. 자, 자, 야, 야, 나 아까 분명 다섯 그릇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야, 난 못할 때 그거야. 아우, 배가 꽉 차서 못하겠다. 아유, 이런 거 바보 온다, 내가 계속. 어? 바보 온다? 바보 온다? 야, 바보 온다니 뭐냐? 야. 예. 바보 온다도 모르는 녀석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 너들. 맞아요. 아, 내 얘기해줄 테니까 들어봐. 예. 이거 옛날에 바보 온달이 살았는데 이 바보 온달이 바보야. 이게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사랑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평강공주를 찾아가가지고 야,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해 두지겠다. 어머,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는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바보 온달이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랬다가 뒤지게 얻어 터져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우물가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이 개꿀 이렇게. 야야, 너는 이마 삼촌이 얘기하는데 뭘 쳐다보고 있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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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바보 온달 얘기해달라고 들이 무슨 시름시름 알다가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이거 안정마 야 대표거지 예 너는 요즘에 나한테 뭐 불만 있어? 너 왜 이렇게 애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밉상이냐 요새 어? 너 이번 일만 해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쓰레기를 꼭 분리해서 버려라 대표거지 너한테 내가 명령을 했지 너 나하고 너 분리해서 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예. 그런데 네 측근들은 인마 분리하면 귀찮네 어쩐네 그러면서 내 말을 거역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대표거지 어? 인마 그런 식으로 해야 자연보호가 되고 환경보호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인마 맞아요 어? 저 의혹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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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빵 먹어라 근데 말이야, 얘 저 위기를 딱 남기는 거 보니까 얘는 고위층 인사 자격이 있다. 어? 벌써 관심을 딴 데로 딱 먹을 걸 던져서 쫙 모이게 하는데. 야, 넌 역시 참 자격이 있다는. 야, 얘기 잘 들어. 이 저 바보 온달과 이 평화공주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온달이라고는 바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평화공주가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자꾸 그러면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이 애가 커가지고 아버님 저는 바보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바보들이 모이는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바보 셋이 나란히 뛰어오는데 빨간 바보 노란 바보 찢어진 바보 그래갖고 야 이게 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끝에 장군이 되잖아요 장군이냐? 예 그럼 바보 온달이 상한학교 들어가나? 상한학교 들어가야 장군이 되잖아 요새는 아 맞다 그래가지고 바보 온달이 아로트씨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아로트씨가 돼가지고 이 아로트씨들이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출세한다 이런 얘기인데 야, 이거 인사하는 거 인사해야죠 전차 차렷 왕선에 대하여 받들어 숙박 동양 쪽박 바로 연일 대놓다는 구걸 된다 왕선 저 힘들어서 이 짓도 못해 먹겠어요 이제 또 왜 힘들어 왜 힘들어 아 우르는 나 아니에요 너 아니면 누구야 얘요 네가 그랬냐 확 욕을 저 건들지 마세요 저 건들면은 왕손에 대해서 몇 개 까발릴 거 있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그러면 이번 일은 수사를 여기서 종결을 짓겠다 어? 아주 요게 거지 중에는 요게 언론인 출신 거지라 그래 어쨌든 간에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거나 전화 왔습니다 전화? 여보세요 뭐? 야, 소뚜껑, 뭐야, 뭐? 뭐가 큰일 났어?
얘기를 해봐. 뭐? 지자체 분리선거 문제로 양당 총무가 허재를 때렸어? 너 인마 뭘 본 거야 인마? 뭐? 너 또 찢어진 야 이거 좀 예이 아유 마스터 얼굴에다가 그런 물을 뿌리면 어떡해요? 야 근데 아 어 왜 그래 궁금하게 했어. 뭐야 여기 앉아서 얘기 봐. 뭐야 근데, 뭐야 요새 저 망명 하는데요. 어 이 망명이 무슨 뜻이에요? 가, 너 정말 얘 신문 하나 제가 제대로 읽어. 그 망명이라는 게 뭐냐면 네. 보통 독재자들이 많이 써먹는 건데 네. 망명. 네. 그러니까 망조가 들어가지고 명. 명이 짧아지게 생겼으니까는 해외로 톡 끼는 거. 요걸 망명이라고 그래요.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그걸 많이 택해요. 어? 근데 왕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야? 후세인이 어느 나라로 망명할 네. 것 같아요? 진짜. 글쎄 후세인이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 우리나라 이 백담산은 절대로 안 돼. 거기는 후세인이 왔다 그러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요? 너 생각해봐. 전번에 그 양반이야 거기 가 계시면은 스님들하고 별로 구별이 안 가니까 안전했지만 후세인이 들어가면은 곧 금방 눈에 띄어요. 왜요? 야 코시험 달린 스님 반이. 야 가잖아 이. 바깥 세상 얘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왕손, 어. 바깥 세상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자, 보고 들은 걸 네. 이열하게 보여드려자. 거줄내 미친 바깥 세상 그 첫 번째 얘기요. 주인장, 예, 예. 협조 좀 해주셔. 예? 저 장사가 안 돼서 그러니 어떻게 건달리는 건가요? 장사가 안 되긴. 여기 그냥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말이야 장사가 안 된다니. 그리고 마리나스가 얘긴데 예, 예. 이 동네 누구 때문에 편하게 장사해 먹어? 어? 건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요즘에 좀 시원치. 밟고 먹어 협조 좀 해주세요. 야 임마. 너 아직도 없어다니면서 업주들한테 돈 뜯어먹으면. 아니에요 저 오늘 여기 술 마시러 왔어요. 아 시기 빨리 가. 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임마. 알았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저 아직도 저 저런 놈들이 있습니까? 그래. 아, 그래도 이 범죄와의 전쟁 이후로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아 그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그야 고전날이 덕분이죠. 예. 아 그래서 그런데요. 예. 내일 저녁에 우리 저 초소 포졸들하고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조 좀 부탁합니다. 아니 저 저번에도. 회식한다 그래서 한번 협조했는데요. 아 저번에는 회식이 아니라 모임이었죠. 네.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뭡니까? 파티. 아니 도대체 한 달에 이게 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밖에 없어요. 뭐 회식 한 번, 모임 한 번, 파티 한 번, 립셉션 한 번. 이거 무슨 초소에서 립셉션을 하고 그럽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뭐 좀 해요. 협조 좀 부탁합니다. 아, 저희 요즘에 장사가 어려워서 협조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저 아까 그 건달 다시 불러오라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진작했어.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아, 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좀 뵐라 그랬는데. 아, 예. 저번에 부탁드렸던 그 허가권 말입니다. 좀 부탁 좀 합니다. 아, 저 그거 규정에 맞진 않아서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같이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처지에 좀 부탁합니다. 아, 쌤, 그래도 그 저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예. 아, 좀 부탁합니다. 아이고. 아,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좀 해주세요. 쌤, 안 되는 걸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정말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당신 저 가서 좀 조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조사를 하다니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아 이방이 근무 시간에 이런 주막에 다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공무 수행 중인데. 아 저도... 갑시다. 어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 제가 젊은이야. 야 어떻게 된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임마 너 같은 포졸 때문에 임마 어? 그 밤에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 수많은 포졸들이 욕을 먹는 거야? 맞아. 아이 우리가 그랬어요. 일부하는 포졸이 그랬다는 거지. 아이고 정말 이거 참. 아니 세상에 어? 이게 포졸이야 무슨 건달이야 이게 도대체 어? 아이고 나 이런 뭡니까 어지러. 지팡이가 썩었어. 어허! 어허!
총재라! 어찌 밝은 하늘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우리 같은 거지가 뭘 알겠습니까, 마나. 지팡이가 썩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누굴 의지한단 말이오. 일부나마 경찰들도 반칙하고 농구하다 말고 또 선수들도 반칙하고 신성한 법정에서도 반칙하고 어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반칙으로 물들어간단 말이오. 꽃피는 봄이 오면 이런 인간들 퇴장당할까? 정말! 에이! 에이! 에이!